경기도 하남시에는 대사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대로에서 이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우측으로 한 바퀴 회전이 필요할 정도로 급하게 꺾여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현장을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 민원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인데요. 하남시 대사골이라는 마을에 진입하려면 이 빨간색 화살표대로 차가 이동해야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는데 거의 뭐 유턴을 하는 정도네요. 맞습니다. 이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 취재 차량이 승합차여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로변을 끼고 후진을 했다가 다시 전진을 반복하고 난 뒤에 이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는 대사골 마을 주민 250여 명이 거주하는데 물류창고와 중소기업 100여 곳이 입주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대형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들어와서 주춤하는 사이에 대로변 진행 방향으로 오던 차량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나 천호대로가 기존 8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대사골 진입로는 더 좁아지고 감속차로가 없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정말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주민들은 이 때문에 이 길 말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입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은 한 차선 하나인가는 띄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넘어오는 차로가 가해 차선이 치고 가면은 네. 결과적으로 우회전 차가 90% 잘못이고 네. 받은 차는 잘못이 10%예요. 우회전한 차량이어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받치고서도 90% 잘못. 그리고 이게 대형 차가 박으면 죽어요. 이게 작은 차니까 그냥 사고로 끝난 거지. 실제로 이곳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 이 민원인은 만약 큰 차와 부딪혔다면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셨는데요. 이 민원인을 비롯해서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이 도로는요. 대로변이 약간 내리막길로 돼 있어서 달려오던 차가 미처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민원인을 비롯해서 대사골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민원의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도로는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였고요. 해당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하남시. 그런데 천호대로에서 진입하는 신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강동구 소유의 공원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 당사자가 많아서 복잡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주민들은 관계기관들과 해결이 쉽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서 우선 강동구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입장에서는 강동구 소유의 공원부지 일부를 삭제하고 이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수차례 협의 끝에 강동구 측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양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LH에서도 수차례 협의 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목요일 관계기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호대로와 진입도로 사이에는 그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하면은 그 공원부지가 단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강동구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공원부지가 단절되지 않고 그다음에 진입 공원부지 그 끝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고 강동구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해서 이번 조정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조정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사업 주체인 LH는 새로운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부담하고요. 또 해당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동구는 공원의 일부 부지를 양보해서 새 진입로 개설에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남시는 진입 도로를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현황 도로의 안전을 정비하는 등 대사골 마을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일방 통행으로 대사골로 진입을 하던 또 다른 도로도 있는데요. 이곳 또한 경사면을 낮추는 공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사골 주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시청에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엄청 우리가 지금 몇 년을 뛰었거든요. 5, 6년간을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길이 만약에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사고율도 없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덜 불편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길을 매일 다녀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결 방안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기관의 이해가 달랐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역할이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하남시 관계자들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실 지자체 간의 어떤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문제들을 협의 조정해 주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참 주민들의 이렇게 불편 없이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신 강동구청 또 애써 주신 또 국민권익위원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민원처럼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양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서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민원 또한 강동구의 어떤 양보, 그 다음에 하남시의 적극적인 민원 해소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민원 해소의 어떤 한 걸음을 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역할과 함께 이 각 기관의 양보와 배려가 함께한다면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갈등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남 대사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기관이 양보하고 배려를 해 민원이 해결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